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사계 미니 장미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요. 제가 이게 이제 5월 초에 이게 어버이날 선물로 받은 장미인데, 이게 집에서 키우기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제가 이제 지금 데려온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제가 여기 이제 항아리에 한아름 됐던 아이였거든요. 이제 항아리에 너무 좁은 듯 해서 이제 이쪽으로 제가 포기 나누기도 하고 이제 가지치기 해서 이렇게 이제 삽목도 해놨는데, 여기서 새싹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새싹도 나오고요. 그리고 요 없던 그 분홍색 장미꽃도 피기 시작하고 있고요. 옆에 또 꽃머리 장미도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집에서도 장미를 잘 키울 수 있는 비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무성하게 아이들이 자라면 자리가 좁아가지고 비좁아서 아이들이 숨을 못 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비좁고 이럴 때는 가지치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포기 나누기를 해서 다른 쪽에 네, 심어줍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이렇게 자리가 편안해서 숨도 쉬기 좋고 바람도 잘 통해서 얘네들도 습기로 인해서 물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너무 많으면 또 이렇게 잎이 마를 수가 있어요. 자리를 넓게 넓게 포기 나누기 아니면 가지치기 해서 삽목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꽃대 잘라주는 거는 제가 매번 말씀드렸죠. 꽃이 지고 나면 여기쯤 꽃대를 잘라서 아이들이 그 꽃대 옆에서 또 꽃이 나오게끔 하면, 요거는 이제 사계절 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요 장미, 이렇게 푸르고, 항상 푸르고, 이렇게 싱싱하게 키울 수 있는 비결,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한번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밑에 있잖아요. 밑에 요 물을 항상 비워두시면 안 돼요. 항상 요 밑에 물을 채워둡니다. 위에다 물을 좀 주시되, 요것도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요거 물 주실 때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꽂아가지고, 너무 물이 많으면 물 주시면 안 되고요. 좀 말랐을 때 이제 물을 주시면 되는데요. 근데 이제 얘네들이 위에는 이렇더라도 밑에 뿌리는 좀 약간 싱싱해야, 얘네들이 잎이 싱싱하거든요. 항상 꽃에 물을 주듯이 밑에다가 물을 항상. 참 제가 여기 이 물 주기 전에 여기다가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지난번에 제가 이제 그 다육이한테도 요 하이아토닉을 줬었는데요. 제가 이 식물에다가는 요거를 조금씩 줬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 식물 키우는 분들한테는 처음 알려드리는데, 이게 식물 활력제거든요. 일본에서 개발한 이게 한방 영양제예요. 요거를 이렇게 그냥 마구 주시면 더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희석해서 주셔야 됩니다. 여기도 희석해서 주라는 말이 있거든요. 지생, 뭐 정목, 뭐 이런 거에는 200배로 하라고 그랬고요. 초목 이런 거에는 또 200에서 400배. 또 화초 있잖아요. 화초에는 200배로 주라고 그래요. 그래서 200대 1로 주면 되기 때문에, 다육이한테는 좀 더 500대 1로 저는 줬거든요. 200배라고 하면 200ml에 1ml잖아요. 그럼 이게 지금 이거는 한, 제가 봤을 때 한 1리터 정도 되거든요. 1리터니까 5ml 정도 주면 될 것 같아요. 큰 숟갈로 한 숟갈 정도면, 여기 뚜껑 있잖아요. 한 뚜껑 정도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뚜껑으로 한 뚜껑을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이제 물 주실 때 식물 활력제를, 저 하이아토닉이에요. 이름이 하이아토닉을 섞어서 주시면 아주 싱싱하게 잘 자랍니다. 식물 활력제이기 때문에. 예, 물 밑에다가 부을 때 이걸 좀 섞어서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양제도 주고요. 흥건하게 물을 채워 놓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것도 물을 이렇게 흥건하게 채워 놔요. 그럼 여기 이제 저면관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뿌리가 깨서 자기네들이 먹고 싶을 만큼 먹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뿌리가 썩지도 않고 자기네들이 먹고 싶을 만큼 우리가 물을 목마를 때 이렇게 물 먹듯이 얘네들도 밑에서 물을 조금씩 조금씩 먹는 겁니다. 그래서 요 아이들이 이렇게 항상 싱그러운 거예요. 요게 장미가 병충해가 심해요. 진딧물이라든지 뭐 깍지벌레 아니면은 뭐 파리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몰려들더라고요. 요 아이들이 항상 깨끗함을 유지하면 병충해가 몰려들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항상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 제가 살균제료는 천연 살균제로는 항상 식초를 많이 제가 뿌려줘요. 그래서 식초를 뿌려준다든가 아니면 친환경 살균제를 뿌려준다든가 목초에 등을 뿌려줘요. 근데 이게 식초가 아주 강력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식초 넣은 거 한번 뿌려드려볼게요. 여기다가 제가 물 담아가지고 식초를 한 숟가락 담아놓은 거예요. 이거 한번 뿌려줘보겠습니다. 식초. 이렇게 흥건하게 뿌려주세요. 얘네들이 거의 물을 머금은 것처럼 이 잎에다가 또 밑에 줄기 부분에 이거 잘 뿌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다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이제 이렇게 잎이 말라있을 경우 이렇게 뿌려주시면 아주 더욱더 싱싱한 아이가 돼요. 식초가 사람 몸에도 좋잖아요. 또 영양제도 돼요, 이게. 식초가 영양제도 되면서 또 강력한 소독력이 있기 때문에 요 아이들을 병충해로부터 지켜주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 요 아이들이 통풍이 잘 되게 너무 무성한 가지가 있으면 통풍이 안 돼서 아이들이 잎이 마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포기 나누기를 하든가 가지치기를 해서 삽목을 해주고요. 요것처럼 해서 이렇게 아이들이 시원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물주기 중요하죠. 제일 중요한 거 물주기는 위에서 좀 살살살 주시고 밑에는 항상 물을 부어놔서 항상 싱싱함을 유지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장미는 병충해가 많이 낀답니다. 그래서 병충해 예방을 위해서 항시 식초물이 이게 인체에도 해롭지 않고 요 식물에도 해롭지 않으니까 요 장미는 좀 수시로 식초물을 뿌려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가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친환경 살균제 있어요. 살균제 내지는 살충제 등을 가끔씩 뿌려주면 더욱더 얘네들이 병충해로부터 해방이 되겠죠. 꽃, 사계절 보려면 꽃을 이렇게 지고 난 다음에 이렇게 목대를 잘라줘요. 그러면은 꽃이 항상 이렇게 피고 지고 한답니다. 지금 여기도 몽우리가 져 있잖아요. 이거 이제 피겠죠 또? 이거 지는 순간 이게 또 피겠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피고 지고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피고 있고요. 여기도 몽우리가 져서 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꽃대를 잘라주면 피고지고 하고 이래서 집에서도 가정에서 장미를 키우기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다섯 가지 정도만 정성 들여 키우시면 집에서도 사계절 꽃을 싱그럽게 볼 수 있는 그런 사계절 장미입니다. 네, 오늘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